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홍삼들이 아들들 다 돈 써먹었다. 누가 누구를 남자겠다는 거야 도대체.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노무현. 노무현 직접 받고 노무현 마누라 부장들이 640만 불 나가겠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남자겠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남자해야 되는 겁니까? 박진희 대통령 18년 동안 임기 동안에 부정부패했다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인간들 5년 7년 하면서 5년 임기 중에 아들들 다 했었고 김영석, 최혜수, 김영철이 했죠. 도대체 누가 사면이고 누가 세신이고 누가 사산이 Yeah!
진실을 알고 분노하여 국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했다. 우리 함께 나라를 지키자고 외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완벽한 사기 조작이었다는 것이 이제 1년이 다 되는 시점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의 발단이 바로 태블릿 PC였습니다.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주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통령을 조종했다. 국정농단이다. 이래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태블릿 PC가 저들이 훔쳐다가 자료를 조작해서 만든 가짜 태블릿이었다는 것이 그 태블릿을 사용했던 진짜 사용자가 나타남으로써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제 나왔냐 이럽니다. 검찰이 최순실 거라면서 최순실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최순실 거라고 우기면서 내용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최순실 사진, 그것도 조작한 사진 두 장만 보여주면서 자 여기 이게 최순실 것이 아니냐, 이게 증거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 검찰이 재판에서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태블릿을 진짜 사용했던 사람이 자기가 분명히 쓴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 망설이다가 검찰이 이번에 발표한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이건 내 것이다 확신을 하고 나타나서 진실 선언을 한 것입니다. 태블릿 PC가 조작이었으면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조작입니다. 최순실은 재판에서 뇌물죄 국정농단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6개월씩 두 번이나 구속을 연장해가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일주일에 네 번 하루에 10시간씩 재판을 받으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민재판, 인권유린 이것들이 시작이 바로 태블릿 PC였는데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게 밝혀졌으니 이것을 조작질한 손석희는 당장 구속되어야 됩니다. 이 조작에는 검찰이 깊이 개입돼 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이 최순실 거라고 우기다가 막상 증거로 제출하지 사기 집단입니다, 여러분. 증거도 없으면서 8개월 동안 탈탈 털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10원 한 장 부정한 돈 받았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이제 와서 심리가 다 끝난 SK를 재조사해야 된다고 연장을 해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구속 재판 두 번 연장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 연장은 불법입니다. 검찰이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감옥에 무한정 집어넣으려고 조작을 하고 있는 저 검찰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손석희를 당장 구속하라! 마음은 소심해가지고 방송을 보니까 벌써 10살은 폭삭 늙었어요, 몇 달 동안. 이 손석희가 빨리 나와서 양심사
점령하는 태극기 동지 여러분, 오늘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연단 발대 출석석권 태극기 집회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호했던 서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출석석방 불법 탄핵을 외치는 그 순간 저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탄핵을 진실을 알리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수만 건에 따르는 그 기록을 보다가 수많은 탄핵 관련 조서들이 100여 건의 조서가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지고 가혹하게 강압 수사 인권률이 수사한 것을 모두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명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 동지들이 너다가도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압적인 인권 유린 조사와 살인적인 졸속재판 진실을 알리는 대대적인 청원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심지어 영국과 유럽의 법조인들까지 나서서 성명을 발표하고 신문 광고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도 불법 탄핵되고 즉각 석방하고 미국에서 안전하게 신병 취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Release the innocent person 박근혜 immediately.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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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도대체 아무리 재판이라 하지만은 2주, 3주, 4주 꼴로 한 번에 재판이 열리고 신중한 재판을 위해서 적어도 2, 3주, 4주 간격을 두는데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매주 4일씩이나 살인적인 졸속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살인적인 졸속재판하는 인민재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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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속 기간 연장을 두 번이나 해놓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초등으로 몰기 위해서 또 구사 연장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삼성 이재용 부회장 22시간 거의 한동결 조사해가지고 아침 7시 50분에 보냈습니다. 이런 검찰, 이게 검찰입니까? 그리고 어떤 비자는 이틀 동안에 새벽 5시, 새벽 4시까지 이틀 동안 철회 조사하면서 1시간만 잠재웠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비자 눈물도 없는 검찰,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얼른 난 나갈 수 있다고. 부도한 말기 절제 수술을 받아가지고 또 재발이 해가지고 2016년도에 또 수술을 했는 그런 사람을 심야조사 보니서를 받아가지고 심야조사 강행을 한 검찰, 이게 검찰입니까? 이런 검찰 수술해야 되죠?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 여성 전용 접대고 고영태 게이트죠. 제자리에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려고 음모하고 사무총장을 또 따달라고 음모하고 1년 내에 재단을 장악해가지고 재단기금 700억을 뽕값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고영태 집단을 내부 고발자라 보호하고 다른 별꾼으로 구속시킨 대한민국 관련 검찰
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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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태극기 집회 보수단체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하고 탄압하고 우리 애국당까지 탄압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검찰이냐 검찰입니까? 이런 여보세요. 도대체 문재인이 유행가 가지고 촛불의 유행정신이라고 헛소리했죠.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촛불 혁명의 승리라고 얘기했죠. 촛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세상에 처형할 반구대를 설치한 이 촛불이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그리고 이석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한 게 이석기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다가 지역 군인을 선고받은 이석기 이런 이석기 석방 투쟁하는 촛불이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여러분 촛불을 혁명이 아니라 반란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촛불이라고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까 JTBC 태블릿 수도 없이 얘기했죠? 저는 중복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JTBC 태블릿 그리고 잔시호 태블릿 또 고영태가 보관했던 최순실 태블릿 이거 다 분석 보고서가 언제 나왔느냐? 탄핵 판결 이전에 이미 이 분석, 이 태블릿 PC가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석 보고서가 탄핵 판결 선고 전에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의적으로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태블릿 PC 제출되면 탄핵 사건에 불리해지니까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그것도 변호인단이 WPC 감정하자고 법정에서 소리소리 치니까 마지못해 늦게 분석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분석 보고서 늦게 제출하고 진실을 은폐한 검찰을 구속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1900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분석 보고서에 보면 1900장 사진 가운데 6장만 최순실이고 그것도 중복된 거는 2장 바뀌었습니다. 이게 최순실 겁니까? 그리고 수많은 국가기밀이 들어간 것처럼 했는데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거는 3장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국가기밀을 마구 집어넣는 이런 가짜 태블릿 PC 조작한 손석희 부정하라! 부정하라! 고영태가 갖고 있는 최순실 PC도 빈 깡통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장시호가 제출한 최순실 것이라는 태블릿 PC 그것도 7월부터 2015년 7월부터 조사했다고 했는데 사용했다 했는데 그 제품은 8월부터 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장시호가 제출한 그 최순실 PC도 태블릿 PC도 가짜라게 판명됐죠. 여러분 가짜에 의한 불법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영어로 인사하고 조폭적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Dear Korean resident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Germany. We are here to defend our country. We are here to save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llegal impeachment. That's why we are shouting, release th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immediately. 개헌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Thank you.
왜 그렇게 빨리 쳐다봐요? 아니 그러면 사람 돈 있는 중대세요. 네? 중대세요. 아니 뭐 반감을 갖고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반감을 쳐다봐. 아는 사람이 쳐다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장대세요 이게? 그러면 서로 뭐 인사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면은 내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지금? 누가한테 시비 반말 줄래? 어? 누가한테 반말 하는 거야? 아니 내한테 시비 거는 거야. 내가 시비 거나 내한테? 어? 네? 무슨 시비? 시발놈이 지금 이런 게 있나 계속 야 이 새끼야 너 누구한테 지금 욕하노 임마 방송 끄라 방송 끄라 이거 이 새끼가 이게 이 새끼 지금 뒤진다 카라 이게 야 방송 꺼 야 이 새끼야 니가 뭔지 이 새끼가 시발놈아 니가 내 방송 니가 불렀잖아 계속 야 이 새끼 니가 불렀지 시발놈 안 불렀지 계속 불렀지 못하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죽다 어 새끼가 이게 이 시발놈이 그냥 뒤진다 어 봐라 이거 야 뭐 내한테 감정 있어? 야, 이 자식아, 니가, 야, 일단, 니가 이 새끼야, 불렀잖아, 이 자식아. 니가 먼저 욕을 했잖아, 임마. 욕을 누가 욕을 해, 불렀지. 빨리 불러가, 임마. 이야기한 니가 욕을 했잖아. 빨리 쳐다봤던 니가, 임마. 야, 이 새끼 아는 사람께 지세, 임마. 쳐다봐, 임마. 아이, 새끼가 진짜로 이게. 야, 이 새끼, 나 이거 같아, 새끼가. 이게 누구야, 이 야. 야, 이 자식아, 니가 임마, 쳐다본다고 임마, 사람 오라까, 임마. 야, 왔잖아. 그래. 그런데. 어? 왜 인마 욕을 하고 그래? 누가 욕을 니가 욕을 했잖아 자식아 진짜 그만해 새끼가 이래 내 새끼 나이 천만고 새끼가 시발놈이 이 새끼가 형 조심해라 너 저 새끼가 너 이 새끼 조심해 말 조심해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너
내려갈 만하면 이래서 만드는 것 같고. 계속이야. 네. 계속이야. 17일까지. 내 좀 결과 보고 내려. 아유, 힘들어서 어떡해. 아이고, 할 수 없죠, 뭐. 지금 뭐 맨날 이럴 것 같긴 해. 너한테 이제 며칠만. 아유. 아예 맞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너무나
대선에 지나기 전에 문재인 씨 조심해야 된다. 왜? 더 정책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서서 좌파들 주사파 정부의 이 대박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우리 보수 국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백도하는 보수, 백도하는 우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국민들이여, 이제는 투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 태극기의 깃발 안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구해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될 때까지 투쟁합시다!
불러준다. 최대한 시켜달라 주십니다.